그 대부분의 검찰 간부들은 아 그 중앙지검 뭐 일선 지검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굳이 이걸 대검으로 가져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네. 자기가 그 검사를 지정하겠다는 뜻이에요. 특히 왜냐하면은 대검에는 수사권이 없어요. 맞아요. 대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대검은 사건이 들어오면은 일단 그 이관을 하죠. 예, 어디로 보낼지 그 배당만 하는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로 본 그 대검으로 가져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그 검사한테 주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고발장 뒤에 보면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귀중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공수사부로 주겠다는 게 이미 특정이 돼 있는 거죠. 이제 공공수사부는 대검 공공수사부는 그 수사권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줄 것이냐만 정해지는 건데 그 공공 어디로 수사를 줄 것이냐. 그러니까 저 서울 그러니까 저 여기가 이제 그 국회를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이거를 국회를 보면 이제 남부지검으로 보낼 그렇지. 수도 있고 남부지검의 공공수사부. 네, 그리로 보낼 수도 있고. 그다음에 이제 그 피고발인의 주소지에 맞춰 가지고 그 동부지검으로 보낼 수도 있고 남부 동부지검은 윤석열 수하에 있었잖아요. 그 무렵만 해도 그랬죠. 완전히 수하에 네. 있었어요. 네. 야 이게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그래서 민원실이라고 특히 특정을 한 거예요. 민원실이라고 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자기 새끼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마치 자기는 아무 관여를 안 한 것처럼.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아, 그 당시에 윤석열이 팔다리가 다 잘려 식물총장이라고 그렇지. 할 때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. 그건 거짓말입니다. 네. 왜냐하면은 윤석열의 팔다리 그 인사가 언제 있었냐면 2월 달에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이게 들어간 게 4월 초였란 말이에요. 네. 한참 2월부터 4월 사이에 윤석열하고 그 윤석열이 길을 꺾느냐 마느냐 예. 가지고 추미애 장관하고 일전이 한참 벌어질 때였고 예. 그 검사장은 바뀌었지만 일선의 부장 검사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을 때예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대부분의 부장 검사는 누구한테 가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완전히 상황이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고 또 그 동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전남관이었어요. 네. 아시다시피. 실제로 그냥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장검사한테 부장한테 바로 줄 수도 있고 오더를 때렸다는 그런 보도들도 그때 막 쏟아지지 그렇죠. 않았습니까? 예. 그리고 그 윤석열이 식물총장이었던 때는 없어요. 그럼요. 그 심지어 그래서 검사장하고 차장검사를 바꿔놓으니까 부장검사한테 바로 직보하라고 네.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? 심지어 그래서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지검장하고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부장검사가 바로 맞습니다. 총장한테 그 직보하는 그런 오히려 검사장을 식물로 만들었지 그렇죠. 윤석열이 식물이었던 적은 없어요. 자기랑 친한 검사장은 자기가 특별히 수사까지 맡기고 그렇죠. 검사장이 직접 검사장 휘하에 막 수사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자기랑 척지는 검사장들하고는 아예 소통을 안 해버리고 밑에 부장한테 줘버리고 그렇죠. 이런 짓을 했던 게 윤석열이라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놓은 장본인입니다. 자, 요거 하나 또 주목해 보시죠. 우리가 김웅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KBS와 한겨레가 각기 정말 잘 보도를 했습니다. 고발장이 얼마나 닮았길래 이만큼 닮았습니다. 자,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. 인턴을 했어요? 안 했어요? 라고 묻자 피고발인은 했죠. 걔는 고등학교부터 했어요. 뭐 이런 내용 하면서 인터넷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되어서 약 57만 명이 시청하게 되었다. 이게 사실은 4월까지는 57만 명이 시청한 거였어요. 그렇죠? 근데 8월에 보내는 고발장에 57만 명이라고 적혀 있어. 그때는 80만 명이 넘게 시청을 했다고. 그 말도 똑같아요. 똑같아요. 네,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다. 어?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응? 4월 고발장 중에 있는 내용과 8월 고발장 중에 있는 내용 4월 고발장 결론과 8월 고발장 결론이 똑같아 완전 복붙이잖아요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를 KBS와 또 한겨레가 보도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토시까지 똑같아요. 보면 저기 30 그러니까 30 하나 줄 그러니까 31줄의 그 글이 똑같은데 그게 조사와 토시까지 닮았다. 그래서 판박이 고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. 그 저기 이제 그
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체나 이것이 전형적으로 검사들이 쓰는 문체예요. 예, 그거를 또 보여드릴게. 이 전형적인 검사들이 쓴 문체라고 하는 게 아 여기 안 들어와 있네. 아 안타깝네. 이게 전형적인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행가리를 할 때 검사들의 특별한 버릇이 있잖아요. 네. 검사는 사건 단위로 행가리를 하더만 그리고 뭐 일정 단위로 행가리를 해.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뭐뭐 했다고 하고 그렇죠. 어? 이러이러한 일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행가리하는 건 전형적인 공소장이라면서요. 전형적인 공소장이 문법이죠. 문법이죠. 문법. 공소장은 쓴 거야. 고발장이 아니라. 어?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참 더 안타깝네요. 이게 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뭐뭐 하기로 마음 먹고 이런 그렇지. 부분은 전형적으로 또. 공소장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. 뭐뭐 하기로 마음 먹고 예. 누구와 공모하여 예. 뭐 이런 말들. 예, 그 뭐 보통 그 고발장에는 누구나 공모하여라고는 잘 쓰는데, 아니 고발하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은 고발을 할 때 그렇게 써요. 근데 마음 먹고라고 하는 거는 보통 검사들이나 쓰는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예.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속출하는 거예요. 속출. 그리고 일시 쓸 때 있잖아요. 네. 우리는 보통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? 뭐 98년 8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. 얘네들은 98.8.5 이런 식으로 써. 이게 행정서식에 쓰는 공통 지침이에요.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저기 그 누가 그래요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이게 딱 봐도 검사들이 썼다. 그렇지. 라는 느낌이 확 와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저기 그 실제로 소장 써놓은 거 보면은 아,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구나 판사 출신이구나 그렇죠? 변호사 출신이구나 다 그렇죠. 안다고 해요. 예. 근데 보면 이건 딱 판사 검사 출신이구나 예. 이 검사가 현직 검사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검사스럽게 썼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거를 보면서 내가 많이 웃었는데 출신은 이거 정말 그 검사의 손길이 듬뿍 묻어 있구나. 구절구절 검사의 향기가 나는 거죠. 네,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하튼 뭐 이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잘 좀 이렇게 좀 소름 탁 끼치는 게 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 네. 사건하고 그렇죠. 이 건하고 보세요. 이렇게 보면은 검찰이 한마디로 해서 공작을 한 사건이잖아요. 그렇죠. 예? 다 공작이죠. 공작을 한 사건이잖아요. 보면은 이 공작을 한 사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조국 장관 건을 넣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여기 김경수 지사 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. 그다음에 그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박원순 시장 건 한번 넣고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몇 개 넣어보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 비슷한 아 이게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뭐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그렇죠. 그 이재명 도지사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안희 정권도 의심스러워. 그 뭐 그 그러니까 안희 박김 이 이제 한마디로 소위 말해 다 우리 대선 대권 후보들이라는 그렇죠. 사람이었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제거돼 나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 보호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진중권이니 뭐 이런 그렇죠. 예. 김수민이니 예. 어? 그다음에 또 저기 그 김경수 지사 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. 그 대표적으로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예. 예. 그 사람들은 그 우리 말 그대로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. 그리고 이재명 지사 건 같은 경우에는 똥파리들 자기들이 문파래매.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또 소름 돋는 게 검찰과 친한 애들이야. 네. 그러니까 검찰과 친하다니까. 그러니까 민주 진영 안에 있다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자들. 그리고 박원순 시장권이나 안희정 지사권에서도 보면은 자기들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여자 일베들이었단 말이에요. 그 이 도대체 그리고 이게 그 페미니즘이면은 모든 데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페미니즘이어야 되는데 선택적 페미니즘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줄리
초상화가 잘못됐으면 조민 얼굴을 하고 고려대 저기 그 로고하고 합성해가지고 한 그것도 거기다가 뭐 빅토리아 시크릿은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 좀 같이 성희롱이잖아, 성희롱. 예. 그것도 같이 비판해야 되는데 그 줄리드 그거는 그 아니 그 그림도 줄 그 뭐야 저기 그 김건희 씨 그림 얼굴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냥 이름만 그냥 줄리라고 썼을 뿐인데 예. 그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면서 어? 빅토리아 시크릿이니 그다음에 그 조민 얼굴 그 합성하는 거라든지 예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하지 않는 그런 게 무슨 페미니즘이에요. 예. 그런 사람들 같은 거 보면서 아 이거는 되게 공작에 느끼는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난단다. 그렇죠. 근데 공작의 냄새가 검찰 공작의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갈라치기한 냄새도 너무 그렇죠. 진하게 난다. 예.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선거 때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 가르쳐드리고요. 자, 최강욱 판박의 고발장 쓴 미래통합당 변호사까지도 당에서 초안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윤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김웅이 명백하게 확실히 밝히라고 김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. 뭐 본인은 그렇게 해야겠죠. 어? 근데 부안에도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역공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. 그 제가 볼 때는 답답스러운 게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러잖아요. 이렇게 자기가 결백하다는 게 밝혀지면 부안해동한 뭐 정치인들 책임져라. 아니 뭐 그 당신이 지금까지 기소한 사람들 중에 무죄 나왔다고 당신 책임졌어요? 책임져 이제. 안 졌잖아요. 근데 참 윤 씨들은 다 그러냐? 윤희수 그 양반도 보니까 그 뭐 책임지래. 책임지라고. 남보고 책임지래. 남보고 책임지래. 지가 책임져야 될 거를. 아니 웃기고 있네 진짜 씨.